영국 점령에 실패한 독일이지만 소련을 넘볼 수 있게 만든 그 사건을 알아봅시다. 소련은 광활한 대지와 자원을 가졌지만 소련 이전의 국가였던 러시아 제국 황제의 독재와 그로 인해 터져나온 혁명들로 인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낙후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인 베르사유 조약으로 군대는 대폭 축소되었고 기술 개발도 제약을 받은 상태였죠. 소련과 독일은 낙후된 군을 개발하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서로가 강해지기 위해 독일군은 소련으로 넘어가 군을 발전시킬 방법을 연구하고 소련은 독일에게 훈련장을 제공하는 대신 독일의 군사 기술을 받아갔습니다. 두 국가의 군사 조약으로 많은 명장들이 배출됩니다. 독일군의 만슈타인, 클라이스트 그리고 발터 모델 장군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소련 또한 이런 명장을 많이 배출했는데 그중 한 명인 폴란드계 귀족 출신의 투하첩스키 원수는 러시아 제국군으로 입대해서 1차 세계대전에 참가했습니다. 투하첩스키 원수는 남들보다 뛰어난 용맹함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 훈장을 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투하첩스키는 당시 네로라 하는 장교들만이 참여한 독일과 소련의 군사 조약에 참여했고 시대를 앞선 독일군의 전차 운용 방식에 영감을 받아 전격전과 흡사한 중심 타격 전술을 발명합니다. 하지만 이후 투하첩스키 원수에게 비극이 벌어집니다. 당시 레닌이 주도한 11월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의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국가인 소련이 세워지면서 붉은 군대라 불리는 혁명군이 요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러시아 제국의 군인들도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장교 출신보다 부사관 비율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도 다수 있었죠. 이들은 혁명에는 특화되어 있을지 몰라도 한 나라의 군을 관리하고 높은 수준으로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혁명을 통해 국가 요직에 오른 사람들은 혁명의 의지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입지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이때 레닌의 뒤를 이어 소련의 실세를 쥐고 있었던 스탈린 또한 이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철이라는 혁명 시기의 이름을 죽을 때까지 사용한 스탈린은 직설적이면서 비타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스탈린은 서기장 자리에 올라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1937년 스탈린은 피해 숙청을 자행합니다. 스탈린의 라이벌인 레프 트로츠키가 권력 싸움에서 밀려 해외로 망명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스탈린은 레프 트로츠키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갑니다. 무려 1500명에 달하는 장교를 숙청해버렸죠. 투하첩스키 또한 이 시기에 트로츠키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처형되었습니다. 트로츠키가 해외에서 힘을 길러 소련으로 복귀하면 자신을 밀어낼 것이라 판단해 초장부터 싹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스탈린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군대와 같은 경우 부사관을 제외한 장교는 모두 없애려고 시도했을 정도이죠. 그는 소련급 이상 되는 장교들은 이념에 의심이 간다는 명목으로 숙청을 진행했습니다. 스탈린의 숙청을 전담한 기관은 NKVD 내무인민위원회입니다. 내무인민위원회를 이끄는 베리아는 러시아 제국 영토였던 조지아에서 태어나 러시아 제국의 비밀 경찰인 체카에 들어갔습니다. 체카에 들어간 베리아는 조지아가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외칠 때 자국민 약 만 명을 학살하며 봉기를 진압했습니다. 베리아의 잔혹한 일처리 방식이 마음에 든 스탈린은 베리아를 곁에 두고 NKVD의 총수로 임명했습니다. 베리아의 일처리는 단순합니다. 수감자의 입에서 없던 죄가 나올 때까지 잔인한 고문을 진행하는 것이죠. 스탈린은 이념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독일과의 군사협약을 통해 배출한 유능한 군사령관들을 전부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점은 당연하게도 장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스탈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소련 각지에 많은 수의 사관학교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사관학교를 개설한다 한들 생도들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선에 적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련의 군사력에 균열이 생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939년 독일이 폴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유럽 전체를 손에 넣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때 스탈린은 결정했습니다. 소련과 독일 간의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기에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방법을 택하자고 말이죠. 적어도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소련군이 강해질 때까지 미루고자 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레닌그라드를 지키는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스탈린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혁명의 아버지 레닌이죠. 스탈린은 레닌의 이름을 딴 레닌그라드가 핀란드의 영토와 너무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레닌그라드와 핀란드는 고작 32km 거리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전투기가 핀란드에서 출격하면 불과 2에서 3분 만에 레닌그라드에 도착할 정도입니다. 또한 레닌그라드는 발트해로 나가는 유일한 항구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소련에겐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도시이죠. 그렇게 스탈린은 핀란드에게 다소 무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핀란드의 국경선을 기존 32km 거리에서 70km 이상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당연히 핀란드는 이런 뜬금없는 제안에 응할 리가 없었습니다. 좋은 말로는 들어줄 리가 없으니 소련에게 남은 방법은 군사적 행동밖에 없었습니다. 소련의 외교 장관인 몰로토프는 핀란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총을 몇 번 쏘면 해결된다는 조언을 하며 스탈린에게 전쟁을 부추깁니다. 결국 스탈린은 군사 행동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스탈린의 군사적 무능함이 드러났습니다. 때는 11월로 한참 겨울로 넘어갈 시기였습니다. 핀란드는 유럽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 중 하나이고 이런 추운 지역을 공격하려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여름에 공격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핀란드는 절대 만만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도움으로 건설한 만네르헤임선은 핀란드의 혹독한 날씨에 힘입어 철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와 철통 방어를 감수하고 스탈린은 성급하게 침공을 결정합니다. 소련의 30개 사단을 4개 군으로 편성해 핀란드를 침공하며 겨울 전쟁이 시작됩니다. 유럽 지역 중 가장 혹독한 환경인 핀란드의 국민들은 전투적이며 가장 억센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련군을 향해 원을 치고 포위하는 이른바 쪼갠 나무토막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술은 기계와 병력의 앞뒤를 공격해 고립시킨 뒤 기동력이 좋은 스키부대를 보내 고립된 적을 하나하나 깨부수는 일종의 게릴라 전술입니다. 또한 핀란드는 소련과의 국경선에서 싸우는 것이 아닌 철의 요새인 만네르헤임선에서 붉은 군대를 상대했습니다. 나머지 병력은 라도가 호수와 백해 사이에서 소련군 사단들을 공격해 포위 섬멸에 성공했죠. 소련군은 요새를 향한 공격 훈련을 하지 않았기에 전쟁에서 매우 고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동계복을 포함한 보급 체제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죠. 만네르헤임 원수는 무참히 죽어가는 소련군을 보고 지휘자가 형편없는 관현악 공연과 비슷하다고 말하며 원시적인 모습을 보이는 소련군을 비판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소련군은 공격 지휘관을 교체했습니다. 이때 새롭게 부임한 티모셴코 원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병참선을 정비하는 일과 27개 사단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소련은 압도적인 수의 병력으로 핀란드군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 2월 소련군은 만네르헤임선을 돌파하는 것에 성공하죠. 이렇게 핀란드의 방어선이 뚫리자 소련에 비해 병력이 적은 핀란드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소련에게 지속적인 휴전을 탄원했고 만네르헤임선을 뚫는데 지나치게 많은 피를 흘린 소련은 또다시 많은 피를 흘리며 핀란드를 정복하는 것은 다가올 독일과의 전쟁을 고려해서 큰 손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1940년 3월 12일 소련과 핀란드 간의 휴전이 선언됩니다. 핀란드는 전쟁 전에 소련이 요구한 영토를 넘기기로 했죠. 겨울 전쟁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피를 흘린 소련은 비상이 걸립니다. 현 소련군 상태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국방인민위원으로서 소련의 실권자였던 보로실로프는 겨울 전쟁에서 쓸데없이 많은 피를 흘리게 했다는 이유로 적의가 있다는 추궁을 받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대신 쉐몬 티모셴코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 과정 중 흥미로운 것은 소련은 통상 위와 같이 추궁을 받으면 숙청을 당하는 관습이 있는데 보로실로프는 숙청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로실로프가 스탈린의 오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은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권력을 빼앗는 특징이 있지만 브루실로프는 스탈린과 허물없이 욕을 하며 심지어 뺨을 때릴 정도로 친한 것이 숙청을 피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겨울 전쟁에서는 소련군 12만 6,875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핀란드군 2만 6,662명이 죽었습니다. 비교적 약하다고 평가받는 핀란드군을 상대로 많은 사상자를 낸 소련군은 사기가 급락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독일이 소련에 넘볼 수 있을 만큼 소련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독일이 서부 전선에서 고전하고 있는 동안
동부 전선에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히틀러는 겨울 전쟁에서 소련이 고전한 소식을 듣고 걱정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공존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소련이 핀란드를 공격함으로써 북유럽에서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걱정했습니다. 독일이 전시 경제를 지속하는 데 극히 중요한 물품인 철광석을 공급하는 스웨덴이 소련에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련이 스웨덴을 압박한다면 독일은 전시 경제 유지에 심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틀러는 조금이라도 북유럽에서 영향력을 올리기 위해 독일과 국경을 맞닿고 있으며 북유럽으로 가는 입구인 노르웨이를 점령할 가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침 프랑스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독일 소형 전함인 그라프 슈페오가 발트해로 수송선 파괴 임무를 나갔다가 영국 구축함인 코사코에 포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들은 히틀러는 격분했고 이를 명분 삼아 영국이 노르웨이 영해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노르웨이와 덴마크 점령을 명령합니다. 1940년 4월 9일 독일은 노르웨이와 덴마크 점령에 국외 사단을 투입합니다. 비무장 국가에 가까웠던 덴마크는 독일이 폭격한다는 소식에 곧바로 항복합니다. 덴마크와 달리 싸울 마음이 있던 노르웨이는 오슬로에서 낡은 요새와 대포들로 독일 구축함들을 격침시키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혼자가 아닌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싸웠죠. 영국과 프랑스군 12,000명은 노르웨이에 상륙해 독일군과 맹렬하게 싸웠지만 이후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며 노르웨이에 있던 군인들은 전부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노르웨이는 독일군에게 끝까지 저항했으나 결국 모든 군대가 항복하며 북유럽 내 독일의 영향력은 커집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히틀러는 최종 목표인 소련 점령이 수월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마침내 소련 침공을 결정하고 독일 군부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제 소련에 쳐들어가서 독일의 목표를 달성할 일만 남았는데 독일에게 생각지도 못한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과연 히틀러의 앞을 가로막은 그는 누구일까요?